남정 씨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뭐야? 와, 엄청 세졌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많이 뿌렸어. 아, 씨, 너무 많이 뿌렸는데. 라스트. 예. 아, 왜 약한 모습을 보여준 형을 랩 때? 평소에 아, 몇 킬로 랩 평소에? 평소에는 35킬로에서 45킬로 사이로. 35에서 45? 예. 훈련을 하고요. 예. 구간 횟수는 3회에서 4회 정도로 합니다. 알겠어요. 저 그립은 그냥 똑같이. 똑같이. 예, 지금 보니까 좌우 중량이 다르네. 예. 오늘 한 해외 영상에서 찾아낸 훈련법인데요. 예. 예. 제 나름 두 달 동안 많은 좀 성과가 있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다 같이 해보시라고. 다 같이 해보시라고. 아, 저는 그럼 감추는 거 싫어요. 감추는 거 싫어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씨, 너무 많이 부르는데. 자, 좌우 편차는 그러면은 몇 킬로 정도, 몇 프로 정도 줍니까?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주는 좌우 편차는 7대 3이고요. 네. 처음에는 6대 4. 조금 더 하면 이제 7대 3, 8대 2까지는 해봤는데 8대 2는 손목에 부하가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나친 훈련은 안 하고 있고요. 짧게 한 15분 정도씩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 회 몇 세트로 하세요? 세트 수는 3세트를 넘기지 않고요. 어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트 몇인가 이게. 아, 내가 잴게. 괜찮아요. 생각하지 마. 자, 그러면은 3세트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했어요. 예. 그러면은 다음 훈련은 언제 합니까? 팔이 괜찮은 날 하는데, 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한 3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일 정도. 예, 그럼 세트상, 세트 간 휴식 시간은요? 세트 간 휴식 시간은 다시 들 수 있겠다 싶으면 하지만, 네, 분수는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석의 그 고중량 훈련법을 따르시네요. 예, 근데 그냥 길게 쉬다 보면 그냥 순간 내가 들어야지라는 걸 잊어먹고 다시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예, 토탈 훈련 시간은 15분이 안 넘습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빼고 그냥. 오케이. 천천히 합니다. 네.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좀 어깨가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본인이 직접 무게를 배분을 하셔서 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맛을 좀 보고 해라. 예, 예. 구체적인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컬 중량에서 뭐 무리하게 한번 들 수 있는 갱신이 한번 드는 그런 중량으로 하지 마시고 네. 한 6회에서 7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서 비율을 배분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탑롤러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냥 기존의 컬 방식이랑은 똑같은데 네. 약간 사이드로 받는 듯한 느낌으로 어허, 팔꿈치 거네. 예, 팔꿈치를 걸은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 트는 거예요? 예, 팔 각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아래에서 올린다기보다도 고립된 이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쪽이 이쪽보다 무게가 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지고
자연적으로 그냥 들면 컬을 하면서 위에서 거의 그치? 머리까지 들어올리네. 반대로 들어올리는 자세. 팔각도는 항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 어깨까지 들어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탑롤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보통 이 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팔각은 항상 유지시켜야 하고 지는 각에서 훈련하기보다는 키포인트. 아, 키포인트. 키포인트까지. 키포인트까지. 우리가 이제 마탑롤을 하게 되면 힘이 비등비등 하게 되면 네. 네. 이런 각이 나옵니다. 이런 각. 그렇죠. 이런 각. 이런 각에서 그렇죠.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 그렇죠. 윤진석 씨의 영상에서도 보면 카나이 선수가 말한 게 이제 플렉션의 힘은 근력보다는 사실 건에 많이 치중한다고 또 말씀을 했고 이 훈련으로 인해 나보다 강한 상대가 열려고 할 때 자연적으로 나의 엄지의 힘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포지션을 제 개인적으로 보기 싫어서 예,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예, 이런 훈련법으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참았대 그거를? 앞으로 정면에서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건 상태에서 90도 각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퍼 올리면 됩니다. 이거를 45kg까지 든다고? 이거는 제 최고 중량은 50kg입니다. 그러니까 안 셀 수가 있나? 어? 무식한 사람 같으라고. 그리고 또 본업이 이제 등에 보시면 이제 이사. 야, 네. 홍보까지? 네. 이사. 연락처 넣어줄까요? 이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네. 부가적인 훈련보다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고 이삿짐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중량 얘기 들어보니까 안 쓸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전에 백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사실 이 중량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이 강하게 되면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뭐 내 팔의 값어치라든가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몇 킬로가 목표예요? 현실적으로 70kg가 현재 70kg 그거 70kg 들면 누가 넘길까? 네, 아닙니다. 다른 방향에서도 깨질 수 있는 각은 그것도 보강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네. 좋은 방법을 고안하고 있으니까 네.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또 영상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뭐 저한테 할 말 없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하, 그건 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 아. 사랑합니다. 아, 예, 사랑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요. 앞으로 지금 2년 됐죠? 2년 남석씨 이제 연수를 3년 차가 됐긴 해요. 횟수로는 그 기간으로 한 2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시고 한국 팔씨름을 빛낼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창피한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